아니 근데 연습은 했어? 공 어느 정도까지 던져? 충분히 던질 수 있죠. 아니 어디가 제일 편해? 저는 다 편하죠. 나 진짜 운동했다고? 어? 네. 저 진짜로 그 선수 때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위에서 봤는데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운동을. 아 짜증나네. 야 오케이다 벌써. 짜증나. 몬스터즈는 오늘도 청소년 국가대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됐다. 빨리 할게. 됐다. 점프하기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시리즈 모두 두 경기를 패하면서 시리즈 패배는 몬스터즈가 처음이고요.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이 경기를 발판 삼아 더 강한 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선우 위원, 저는 캐스터 정용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저 밸런스 잘 잡아래. 자유라 좋겠다. 프로 가서 열심히 해. 1년 더 고생해야 되겠네. 다들 프로가 잘해라. 예? 아프지 말고. 예? 야 서인이 아까 뭐 노클 던졌니? 예. 네네 형이 저 얘기 많이 하게 해줘. 예. 알았지? 예. 화이팅.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승혁 감독님. 예예. 예. 오늘은 연습팀. 아닙니다. 다음에 저 다른 팀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습 게임을 해. 안 됩니다. 앞으로 1패만 나면 6패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10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야 11게임에 7승 4패. 야 좀 빡세네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비굴해졌어. 비참해졌습니다. 왜요? 뭐 힘 한 번 못 써봤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훈도 오늘 진짜 호투했는데 한 2점으로 막으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0점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네. 미안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14승 5패 승률 7할 3푼 7리입니다. 이제 딱 현실적으로 약간 다가오는 이제 연승할 때 정말 너무 많이 이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10패라는 게 조금씩 이제 눈에 좀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귀에 맴돌고 빨리 다음 경기에 승리가 필요하네요. 이제. 다 너무 네.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바로 다음 경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하대 3차전입니다.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어.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포수 윤준호 국가대표 차출로 다음 경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해 지금? 야, 그건 20명에 지금 생계가 달렸어 지금. 갔다 왔다면 작년에. 거기에 유현우 선수도 KT 입단식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게임을 안 해야지. 유현우 괜찮아요? 네? 가야 되죠? 가야지. 가긴 가야지. 가긴 가야지. 어머니 가시라고요, 어머니. 여기에 정성훈 선수가 아, 형. 해설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 그게 중요해, 지금? 얼마 주는데요, 얼마 주는데요?
아니 스케줄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죠. 상위 3일인 줄 알고 하울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유격수를 누가 봐야 돼? 나 유격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유격수 연습하긴 했는데. 표정 봐, 표정. 지금 5패를 해서 위기인데 사실 다음 경기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 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야, 아니 세 명도 가지고 한 명이 들어오는 거네. 저 누구냐 저기? 안녕하십니까? 석구!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어떻게 선수를 지석훈을 뽑아왔는지 그 많은 선수들 중에 그닥 좋진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NC 다이노스 선수 내야수 지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연습은 했어? 공 어느 정도까지 던져? 충분히 던질 수 있죠. 네. 아니 어디가 제일 편해? 저는 다 편하죠. 야구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운동했다고? 어? 네. 저 진짜로 그 선수 때도 안 했거든요. 진짜 선수 때도 운동 안 했거든요. 진짜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 시합 내보내도 다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위에서 봤는데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운동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운동을. 지석훈 선수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몇 할 치시고? 근데 오늘 정도의 그 상대편이면요 한 2할 오픈은 치지 않을까. 석훈아 다 다시 가라. 단장님 그럼 저 선수 좀 바꿔주세요. 끝나고 지석훈 선수 입단 테스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틴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딱 따분 시킬까요? 네. 감독님 마지막 한마디 제가요? 네네. 조금 벽에 부딪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할 것 같고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원팀이 돼서 승리를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 아, 힘내야 돼!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갑니다. 최강! 화이팅! 자, 글러브야. 가자, 글러브. 입단 테스트 하자. 하여튼 잘해라. 참고로 지금 몸 안 푼 상태예요. 에이. 아이고. 아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아이. 에이. 야. 썩 마음에 들지 않네. 한번. 호 괜찮아? 아 파인. 오케이. 아이고 짧다. 죽을라고. 러닝스로도 못 움직이네. 러닝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첫 연습했나? 스윙 같은 건 하고. 스윙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야, 불안한데. 아니 끝까지 못 들어. 스윙도 하고. 티도 치고 방망이도 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안 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자. 네, 네. 파이팅. 괜찮아. 할만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 이 천직이에요, 천직. 그리고 너무 헌덕이시는데 지금. 아니 지금 약간 재미를 위해서. 네. 하나도 안 했는데요. 힘든 모습이 좀 더 재밌잖아요.
너 지금 입술 파래졌어. 아, 그쵸? 좀 어지럽게 돼요? 아, 고생한다. 아, 아니다.